사실 이 알레그로의 서브 게임을 잡았을 때만 하더라도 이 스페인 팀은 이제 끝났다 이런 기쁨의 샷을 느꼈거든요. 그런데 바로 일격을 당하면서 결국에는 다시 원점이 됐고 힘이 빠져있는 스페인. 이 나달의 코치 삼촌으로 지금 보이는데 말이죠. 나달하고 계속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이 나달이 그동안에 이제 그 하드코트 시합은 참그이 좋은 성적을 내질 못했는데 최근에 와서는 이제 하드코트에도 좀 적응하는 그런 힘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네, 스위스팟에 안 맞았어요. 그렇습니다. 뭔가 이제 네, 분위기가 비롯. 흐트러진 모습, 스페인. 이 알레그로, 지금 보시는 알레그로 선수는 뭐, 단식은 뭐, 그야말로 랭킹도 없습니다. 네, 그러나 복식은 상당히 경기를, 잘해서 한 30위권에 있죠. 그렇습니다. 자, 뭐 첫째 날보다도 뭐이 둘째 날 복식 경기 대단한 접전인데. 판들도 굉장히 많이 오셨고요. 자, 나달 선수는 첫 번째 단식에서 뛰지 못했고, 근육통, 또 복식도 네. 뛰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스위스도 바딘카 선수가 못 나온 것이 말이죠. 굉장히 그 스위스에게는 불운한 거죠. 그렇죠. 나달이 못 나왔을 때 바딘카하고 조금 전에 보셨던 주디넬리가 이렇게 포진했으면 정말 충분히 여유가 뭐 조금 더 오히려 앞서는 테니스를 해줄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조금 오히려 몰리고 가는 상황이죠. 네. 네, 골트가 나오네요. 아, 네. 플래시군요. 뭐, 알레그로 선수는 이제 단식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볼리 선수를 어쩔 수 없이 바빈카 선수 대신에 1번 시드를 기용을 했는데 쉽지만이 않습니다. 아, 아, 바꿔 바꿔줍니다. 네, 로페스. 로페스. 아, 스윙이 아주 짧게 잘 이루어지네요. 그렇습니다. 포인트 하나하나 터질 때마다 함성 소리가 가득 메워지고 있네요, 체육관 안을. 15 러브. 경기 시작한 지는 4시간의 시간이 흐르고 있습니다. 나 포인트 쪽에 잘 붙이네요. 네, 서포인트. 그러니까 이제 이 스페인 팀이 말이죠. 조금 불운했었다는 건 뭐냐 하면 스위스 팀에게 게임을 서브를 브레이크하고 그다음에 로페스의 서브로 이어졌으면은 그렇게 곤욕을 치르지 않았을 텐데 베르다스코의 서브로 들어갔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게 불운했던 거죠. 아, 짧으면 이건 안 자, 돼요. 이거는 네. 아, 코스 좋아요. 알레그로 스트레이트 터지는군요. 네. 블라인드 대각선이 떨어집니다. 지금 베르다스코의 이공 선택이 나빴습니다. 한번 네. 알고 따라왔고. 잘 따라왔어요. 그리고 알레그로 익숙한 각도를 찔러줍니다. 복식할 때 완전하다고 생각하기 전까지는요, 짧은 발리는 가급적 안 오는 게 좋습니다. 네. 우리 이제 그 동호인들도 네트 앞에 떨어뜨리는 드롭 발리를 많이 시도하시는데, 오히려 그것은 역습을 받는데 아주, 많은 기여가 옵니다. 나 리턴 리턴도 하나. 실패. 자, 리턴이 네, 떨어졌군요. 들어왔어요. 네, 네. 포핸드로 리턴이 들어왔습니다. 서티홀. 이렇게 되면 이제 또 추진이랜드 선수의 포핸드 쪽보다는 백핸드 쪽으로 서브를 이제 방향을 바꿔줘야죠. 네. 포핸드가 가운데서 들어오는 게이 공이 지금 여러 차례 지금 성공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번 게임마저 내준다면 잘못하면 이제 스페인은 와르르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아, 이번에는 안 좋았네, 알레그로. 네, 내내 포핸드에다 네. 붙이다가 지금 중요할 때 백에다 하나 붙이고 넘어오거든요. 그렇습니다. 40-30. 일단 5대5를 만들어야 되는 스페인. 자, 여기서는 뭐 로페스 선수가 이제 추디넬리의 백핸드 쪽에 붙이는 수밖에 없어요. 네, 백핸드 붙이죠. 네. 와, 아, 근데. 멋진 강력한 리턴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리턴이 들어오네요. 그렇습니다. 듀오스, 아직 모릅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은 로페스 선수가 그동안에 게임을 비교적 뭐 포틀럭 쉽게 했는데, 듀스를 하면서 추디넬리의 저런 그 리턴이 들어온다고 그러면은 상당히 이제 좀 위협을 느낄 겁니다. 네. 예, 뭐 워낙 잘 들어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갖다 대기에 급급했어요, 로페스. 저런 공이 있었기 때문에
스페인 선수들이 서브 넣는 코트를 후한드로 바꾼 거거든요. 네. 심적으로 지금 압박감이 심합니다, 로페즈. 네. 이 알레그로가 여기서 하나 딱 해줘야 되는데요. 자, 이번에는 보채! 네. 따라줍니다. 아, 이번에는 해주는군요, 베르다스코. 어드밴티지, 스페인. 자, 이제 로페스의 서브 넣는 코스가 이제 또 고민거리죠? 네. 백핸드가, 추드멜리가 강력하다. 그러면 한수없이 또 후한드 쪽으로, 서브를 또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질 겁니다. 네, 후한드로 바꾸죠. 그렇군요. 네. 이제 세컨 서브인데도 후한드에 붙일 거냐. 굉장히 중요하죠. 네, 포인트 붙이네요. 자, 리터 주었는데 따라갑니다. 주디넬리. 따져! 네. 성공! 잘해주네요. 오늘 주디넬리 선수가 상당히 컨디션이 좋아요. 가시디우스. 그러니까 이런 그 주디넬리의 좋은 컨디션이 지금 막 그 나오는데, 여기 리턴이 발 밑에 뚝 떨어지죠. 네, 이 공을 사실은 알레그로 선수가 넘기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데 주디넬리 선수가 후한드로 네, 잘 붙였어요. 네. 계속 중요한 포인트를 추진하기 선수에게 주고 많은 상황인데 스페인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어요. 야, 지금 그 로페스의 그 이 움직이는 그 형태를 보면 잔뜩 자기 백핸드에 온다는 쪽으로 그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포핸드 쪽에서 지금 빈틈이 생기는 거예요. 아. 잘라줍니다. 아, 아. 베르다스코 확실하게 처리합니다. 알레르고 하나 못해주네요. 알레르고. 다시 어드밴티지 스페인. 자, 일단 스페인은 베르다스코 해주고 있는데 스위스도 이 게임을 잡으면서 끝내기 위해서는 얘기해 주신 대로 알레그로 선수의 움직임이 필요한데요. 자, 중요한 것은 스페인 추리넬리 선수에게 어떻게 이제 리턴을 받아내느냐가 중요한데 리턴 들어왔는데요. 타스틸러브 짧아요. 패싱 마무리합니다. 짧아요. 베르다스코. 아, 베르다스코가 또 두 개 해주네요, 여기서. 네. 게임 스코어 5-0. 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지켜내고 있는 스페인. 자, 일단 고비를 넘겼습니다, 스페인. 자, 이런 이제 큰 고비를 또 넘기면은, 그다음부터는 또 비교적 이제 경기가 좀 단조롭게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딱 2시간 흘렀네요. 들어갑니다. 추드넬리 선수에게 네. 뭔가 따라줘요. 그리고 이제 지금 4명의 선수 중에 스위스의 추드넬리 선수가 지금 후반부에 와서 컨디션이 굉장히 좋아지거든요. 이럴 때는 이제 추드넬리하고 하는 것보다는 알레그로하고 해야죠. 그렇죠. 이 스페인 입장에서는. 네. 포체! 네. 이번도 추드넬리. 진짜 이 복식 경기 할 때는요 눈치 빨라야 돼요. 그래야 상대가 어디가 좀 가라앉아 있고 어느 선수가 또 잘하고 이런 것에 대한 판단 그래야 공간은 코스가 반사적으로 그 코스를 택해줘야 되거든요. 역크로즈 좋았습니다. 네. 아, 베르다스코 스페인에서는 이 베르다스코 선수가 확실히 살아났군요. 30-15 나 서브도 갔네요. 좋아요, 서브 포인트. 역시 포인트 쪽에 잘 붙였죠, 지금. 네. 아, 로페스는 지금 백핸드 쪽을 많이 인식한 것 같은데요. 네. 굉장히 깊숙하게 떨어집니다. 에이스가 터집니다. 이 서블로는 알레그로 선수가 로저 페더라고는 아주 그 친분이 좋습니다. 네. 또 에이스가 터졌어요. 게임 네. 지켜냅니다. 알레그로. 얘기를 해줬습니다만 이 페더러와 나이 차이는 이 알레그로가 몇 살 더 많습니다만 네. 굉장히 친하다고 합니다. 아, 스위스로서는 위기를 잘 극복을 했고
또 이제 위기를 잘 극복을 하면 이제 기회가 한번 올 수 있는 때가 있을 텐데 언제가 될는지요. 또 스페인은 다 잡았던 고기를 마지막에 담그다가 지금 놓쳤거든요. 담다가 놓쳤는데 예, 여기서 로페스가 조금 가라앉은 것이 예, 이것은 뭐 예, 네. 베르다스코의 이제 쉬운 볼. 조금 로페스 선수가 이제 후반부 와서 좀 가라앉는 것이 조금 스페인으로서는 좀 부담스럽습니다. 그렇습니다. 게임 스코어는 6-5입니다. 예, 뭐 사실 이렇게 이제 공 하나 갖고 승부가 나는 그런 상황이 오면 정말 긴장의 연속인데, 예, 뭐 응원을 좀 열심히 해달라. 예, 우리 선수들에게. 네. 예, 우리 스위스 팀을 위해서 응원해달라. 이제 그런 그, 모션이죠. 이런 응원이 여러모로 이제 힘이 실리고요. 상대편 선수에게는 좀 힘이 빠지는 듯한 막 그런 이제 효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아, 적재감은 참 슬픈 거 많죠. 아, 그럼요. 게임 스코어는 6-5. 파이널 세트. 타이브레이크 없습니다. 네. 1번 실패, 알레그로. 예, 사실상 이제 스페인 팀도 지금의 포메이션 메르다스코의 서브 그리고 로페스의 네탑 처리 이때 서브 게임을 하나 놓치지 않았어요? 네. 결국은 여기서 한번 스위스 팀이 기회를 한번 갖고 가야 돼요. 갖고 가야 되죠. 하이바이 감사합니다. 잘해주네요 로페스. 네. 앞선 상황에서는 이런 이제 포에드 하이바이를 좀 놓친 적이 있었습니다만 이번에는 깔끔하게 잡아줍니다. 서트 러브. 이 네, 잘하네요. 움직임이 나오는군요. 네. 아, 몸의 움직임이 아주 좋았어요. 네. 베르다스코. 서트 러브. 이 베르다스코하고 로페스 선수가 2004년도 스톡홀름 대회에서 이제 복식 우승을 같이 했는데 상당히 둘이 굉장히 친하거든요. 네. 이게 둘이 친하다는 건 대화를 많이 할 수 있고 대화를 많이 하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그 공의 위치를 잘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에이스! 게임 잡습니다. 게임 스코어 6-6. 자, 스페노소는 아주 어려운 그런 포메이션일 때 서브게임을 잘 지켜놨습니다. 네. 이제 또 스페인은 지금 이제 그 이 스위스 팀을 여기서 또 공략을 한번 할 수 있는 기회가 있거든요. 자, 마지막 세트는 타이브레이크를 사용을 안 하죠. 그렇습니다. 6-6. 이제 어떤 팀이든 먼저 두 팀을 먼저 따내는 팀이 이기게 됩니다. 쉽지만은 않습니다. 현재까지 오면서 파이널 세트에서는 한 게임씩 주고받았고요. 게임 스코어는 6-6. 폴트 추디넬리 선수의 서브게임. 4시간이 넘었습니다. 경기 시작한지. 브랜드 발리 띄워주는데요. 스매싱인데 끔찍이었군요. 추디넬리 저런 공은 준비를 다음 준비를 해줘야죠.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높이를 이용했는데 나 길어졌어요. 네, 좀 길었습니다. 판단이 좋았습니다. 로페즈. 러 15. 폴트. 네, 공대로입니다. 다시 살아나는 로페즈. 러브 서트인데요. 네, 결국은 그렇습니다. 양 팀의 지금 서 있는 위치로 봐서 로페스나 또 이 스위스에서는 추디넬리. 추디넬리가 좀 해주면서, 스위스가 지금 많이 살아나는 거거든요. 그리고 로페스 선수가 좀 가라앉았는데 이 중요한 대목에서 로페스가 하나 해주네요. 네. 또 왼쪽에 서 있는 그 선수들의 그 이 위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알레그로 중요한 포인트 잡아줍니다.
이런 거 보면 역시 알레그로 선수는 제 역할을 한 선수네요. 네, 그러니까 이 베르다스코가 말이죠. 포완돼서 걸렸는데 본인이 역크로스 치는 것이 전문이거든요. 네. 그러면 오히려 줄리넬리 쪽에 역크로스를 공격을 했어야죠. 포틀러프하고 서티피프트는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죠. 일단 한시름 났는데요. 15-30. 이럴 때 서포인트가 나오면 힘을 받을 텐데. 서티를 만드는 것이 굉장히 지금 중요하죠. 그럼요. 압박감이 심합니다. 나 보칭이 걸려요. 위기입니다. 15-40. 네, 이것은 뭐 매치 포인트로 보시면 좋죠. 네. 자, 상황에서 보칭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네. 시도는 좋았습니다만 걸리고 말았어요. 네. 나달이 이제 저렇게 큰 힘을 발휘하는 것은 네. 이 매치 포인트다 이거죠, 사실. 그럼요. 사실상 매치 포인트죠. 네. 다음 게임은 이제 로페스 선수 써보니까 상당히 그 여유가 있고 자. 여기서 두 개 중에 하나. 네. 관중 속에서 우리가 떠들었어요. 그렇습니다. 저것이 이제 도움이 될 수도 있고 타이밍을 이제 끊어놨는데 네.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오히려 그 악재로 작용할 수도 있고 슈디넬레 선수도 그래도 침착하네요. 끊긴 상태에서 다시 한번 가서 정비하고 네. 준비를 합니다. 저런 것이 이제 아주 노련미죠. 그렇죠. 아, 터졌어요. 서포인트. 네. 아, 그 함성이 결국에는 스위스 팀에게는 슈디넬레에게는 좋은 쪽을 사용이 되네요. 오히려 호재가 됐어요. 그렇습니다. 서포인트 81년생 로페스와 똑같은 81년생. 자, 이쯤 되면 이제 슈디넬리도 상당히 고민이 있습니다. 서브 넣는 코스 때문에 말이죠. 30-40. 아, 포인트네요. 네. 듀스. 서포인트 두 개로 듀스를 만듭니다. 네, 배짱 싸움이거든요. 아, 대단합니다. 네, 여기서 백핸드로 이제 뭐 전통적으로 한다면 백핸드에 붙이는 건데. 네. 승부를 완전히 포인트 쪽에 붙이는 걸로 갖고 갔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절묘하게 떨어졌습니다. 네, 제리 서브가 잘 들어갔고. 네. 거의 단식 경기에 쓸 수 있는 정도의 빠른 서브를 넣었는데 그것이 잘 들어가고 말았어요. 네. 역시 이래서 서브 중요합니다. 야, 백핸드 리턴은 뭐 양쪽 선수들이 워낙 잘하네요. 그렇네요. 네, 특히 그 스페인 선수들은 더 잘하는데 자, 주드닐리가 여기서 백에 붙였다가는 좀 어려움을 겪을 것 같은데 백핸드 리턴인데요. 백핸드! 야. 백핸드 많이 걸립니다. 로페스. 로페스가 잘 쳐놓고 다음 준비를 안 하네요. 그렇습니다. 기회가 왔거든요. 네. 스페인에게. 당황스러운 쪽은 스위스였는데. 네. 한 발 더 들어와서 네. 네, 공격을 했어야죠. 지금 순간적으로 로페스 선수가 드롭 발리를 지도했어요. 아치. 자, 스위스 환하게 웃습니다. 네, 이건 행운의 볼이니까 더 반갑죠. 그렇죠. 우리 편에 잘했다기보다는 로페스의 실수로 보면 되니까. 네. 어드밴티지 스위스. 에이스! 네. 게임 지켜냅니다. 아, 어려운 게임 잘 지켜냈네요. 야, 지미넬리 대단하네요. 위기에서 두 개의 서브포인트 그리고 끝내는 에이스. 절묘한 지점이 떨어집니다. 오늘 결국에는 이 추디넬리 선수가 에이스를 많이 얻는 것은 상대편 선수의 포인트 쪽에 많이 붙이면서 에이스를 많이 얻고 있어요. 네, 저러한 중요한 대목에서 웬만큼 배짱이 있는 선수가 아니라면 백핸드에다 붙이고 넘어오는 것이 일반적인 예입니다만은 이 추디넬리 선수가 가장 중요할 때 포핸드에서 두 개 붙이면서 그야말로 위기에서 기사회생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참 이번 게임 같은 경우에는 스페인 너무나 아쉬울 텐데 15-40까지 앞섰다가 결국에는 관중에서 들리는 이 함성 소리가 분위기 반전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서 그 이 추디넬리의 그 서브가 터져줬고 두 개가 네네. 터져주면서 이제 동점을 만들었고 로페스의 백발리 하나 그건 사실은 뭐 힘 있는 볼로 결정을 했더라면 아주 좋은 포인트를 만들 수 있었는데 로페스의 또 발리 실수 하나 다 잡았던 거기 또 지금 여기서 놓치고 가죠.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돼서 지금 이 파이널 세트 7-6입니다. 뱀패간 접전인데 아 정말 어렵네요. 네. 아 그리고 복식은요. 저렇게 1m87cm 정도 큰 키, 힘 있는 선수들이 앞에 딱 포진하고 있으면 네. 공 뺄 데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타이밍 싸움인데 그 분위기를 이제 누가 잘 타고 가느냐. 순풍을 다루면 좀 쉽지만은 이렇게 지금 뭐 5세트까지 가서 접전하는 게
정말 앞에 안 보입니다. 네, 스페인 팀 입장에서는 이제 기회를 아쉽게도 놓치고 말았는데 좀 허탈한 마음이 들 텐데 어떻게 또 자신들의 게임을 지켜낼지 계속해서 보시죠. 게임 속 코어가 7대 6입니다. 정말 팽팽한 경기입니다. 아, 파이널 세트 타이브레이크가 없기 때문에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경기 시작한 지는 4시간이 넘었고요. 첫째나 단식은 뭐 단식 경기들이 길어봤자 2시간 좀 넘었었거든요. 네. 그런데 복식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4시간이 흘렀습니다. 이 복식에서 이 76겜 1973년 미국 지역 결승 미국 대 칠레 경기에서 스탄 스미스, 에릭 반딜렌 그리고 이 칠레의 제임 휴롤과 하이메 휴롤과 이 코드네죠. 네, 나가네요. 39대 37까지 갔었죠. 네, 대단한 접전이었네요. 참, 이거 뭐, 이렇게 복식, 뭐, 서브들 양쪽이 강하고, 그러면은, 뭐, 브레이크 한다는 것이 정말 엄청나게 힘들어요. 그렇습니다. 타이브레이크까지 가는 이제 시스템이 적용되면서, 한 세트당 세 게임을 하는 시스템인데, 걸리고 맙니다. 네. 스트로크에서는 뭐 지드메리 선수가 좀 해주지만 알레그로 선수는 좀 스트로크에서는 좀 약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만약에 좋은 기회를 살리지 못하면 이 스페인 팀이 조금 이렇게 위기를 맞이할 수 있는데 오히려 그런 좋은 그 기회를 놓치고도 서브팀을 지금 잘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스매스! 네. 포트러브. 오늘 이 경기가 이렇게까지 그, 이 풀세트 접전도 하고, 또 본래의 이 스위스 선수들이 지금 굉장히 선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선전이 왜 가능하냐 하면, 스위스에서는 추디넬리 선수, 지금 서울 받는 선수, 스페인에서는 이 로페 선수가 경기를 지금 잘해주기 때문에 이렇게 접전이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네. 또 이번 데스컵을 통해서 스페인과 스위스는 오늘 이 경기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거든요. 네, 더블 포트가 나오네요. 뭐, 포틀러 리드했기 때문에 조금 여유를 갖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스위스 입장에서는 오늘 이 복식을 꼭 이겨야, 내일 있을 그, 이, 보울리 선수, 페러 경기에 좀 뭐, 좀 여유를 가질 수 있는데, 만약에 스위스는 오늘 이거 지면은 페러한테 보울리 선수가 못 견디거든요. 그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스위스로서는 꼭 이겨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40-15. 이제 보울리하고 베르다스코. 네. 그 경기는 뭐 아무래도 베르다스코가 낫다고 봐야 되니까요. 그렇습니다. 나 나가네요. 40-30. 네, 방심은 절대 금물입니다. 이런 그 마지막 세트, 첫 세트나 2세트라면 몰라도 마지막 세트에 지금 공 하나로 갖다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로페스가 너무 여유를 갖고 여유 있게 하는 건 아니죠. 철저히 해줘야 됩니다. 이런 때는. 잘못하면 흩어질 수가 있거든요. 아, 여기서 이제 흐트러지면 이 복식 경기는 둘이 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씩 뭐 교체해서 이렇게 미스하면 금방 무너져요. 그럼요. 러빙 샷인데 스매스! 네. 네. 게임 지켜냅니다. 스페인. 게임 스코어 7-7. 파이널 세트도 지금 시작한 지 56분이 흘렀습니다. 참, 복식에서 뭐, 완세트가 지금 56분 걸렸다. 이건 뭐, 대단한 거거든요. 보통 이 복식 경기는 30분 정도 끝나지 않습니까? 네? 30분? 길어야 그래도 한 40분 가는 건데. 네. 30분이 깔끔하네요. 네. 187cm의 베르다스코와 로페즈. 자, 여기 또 스위스에 또 어려움이 있죠. 지금 알레그로 서브. 네. 일단 실패. 하여튼 뭐 복식 경기 잘하려면요. 야구 투수 9회 말에 투아웃에 첫 스트라이크 잡고 가는 거 마찬가지로 첫 포인트 이렇게 잘 쥐고 넘어가야 돼요. 그렇습니다. 그래야 마음이 흔들리질 않죠. 네. 아, 좋았고 백핸드 네. 발리. 알레그로 서티러브. 야구에서 역시 직구. 강력한
직구가 있는 선수는 직구 위주로 이렇게 지금 하면서 변화를 잡게 되는데요. 테니스도 첫 번째 서브 굉장히 빠른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확률. 네, 포인트를 얻고 가면 굉장히 이 경기가 잘 풀어낼 수가 있죠. 네. 폴트. 이 알레그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그 뭐 서틀럽이라고 저 조금 유력에 리드하고 있다고 방심하면 안 됩니다. 그럼요. 이 보세요. 네. 아, 좋았네요. 리턴. 아, 어려운 공을 잘 치네요. 포핸드 발리. 로발리 깨끗하게 떨어뜨립니다. 포틀러브. 아, 아, 리턴 좋았는데요. 네. 참 감각은 뛰어납니다. 네. 그리고. 아, 산체스 스페인의 감독. 격려를 해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궁금하네요. 베르다스코 게임 지켜내고 있는 스위스. 게임 스코어 8대 7. 이 스페인의 이제 단식은 오늘 보시는 이제 베르다스코하고 이제 페로가 단식 경기를 뛰고 있는데 물론 뭐 페로는 10위권 중반에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뭐 그 어려운 상대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추디넬리 선수가 지금 그 베르다스코를 첫날 이겼기 때문에 상당히 컨디션이 좋습니다. 이게 스위스로서는 오늘 복식을 잡고 다시 그 추디넬리 선수가 좀 승부를 페러하고의 그 경기를 좀 잘했으면 하는 그런 기대를 하는 거죠. 네. 그러나 오늘 무너지면 이 보울리 선수가 이제 페러에게 베르다스코에게 좀 어렵다고 보면 그래서 이제 사람들도 이렇게 많이 오시고 또 이 경기가 지금 풀세트 접전하는데 스페인도 고전하고 있는 거고 스위스는 지금 선전하고 있는 거죠. 만약에 이런 상황이 나올 것을 예상했더라면 이 로저 페더러가 있었더라면 충분히 2라운드 진출이 네. 쉬워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로저 페더러가 없고 또한 이 마빈카 선수도 없기 때문에 스위스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복식을 잡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꼭 잡아야 되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뭐 이 상황에서 나달이 안 나오는 그런 상황에서 말이죠. 마빈카 선수라도 정말 출전을 정상적으로 했더라면 스페인 선수들이 굉장히 고전하겠어요. 그렇죠. 계속해서 나달 선수가 지금 뭐, 앉아있는 자체가 예. 스위스 팀에게는 큰 힘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지금 스페인에서 스위스에서 궁여지책으로 지금 기용한 그 보글리 선수는 세계 랭킹 280위권에 있거든요. 네. 선수가 없어요. 네, 선수가 없는 거죠. 네. 지금 뭐 보시다시피 지금 알레그로 선수는 복식 전문 선수고 그렇습니다. 어쩔 수 없이 기용을 하고 있는데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납니다. 네. 에이스 포핸드 쪽에 붙였네. 네. 베르다스코. 움직임이 있었는데요. 이게 확인이 됐네요. 로페즈. 그러니까 이 포칭을 한다는 것 이것은 말이죠. 뭐 득점할 수 있는 룰도 높지만 저렇게 또 일방적으로 한 포인트 놓칠 수도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위험 요소가 많은데 불구하고 아주 철저히 해줘야 됩니다. 걸리네요. 주디넬리. 서티빌틴 일단 코칭이 있기 때문에 복식 경기에 더욱더 재밌을 수가 있는데 하지만 이 코칭 때문에 그 팀을 잘못하면 망할에 빠질 수 있는 망할 수도 있죠. 그렇습니다. 네. 근데 코칭이 깨끗하게 성공되면 지켜보는 팬들도 시원하죠. 예. 네. 역시 좀 코칭이라는 것은 좀 높은 데서 아래로 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네. 볼트 자, 짧은 볼인데요. 크로스. 포핸드 발리. 백핸드 발리. 넘기지 못합니다. 알레그로 역시 발리는 네. 빠르죠. 그렇습니다. 발리만큼은 절대 뒤지지 않네요. 네. 여기서 크로스 코트로 잘 처리해졌고. 알레그로와 벨. 더스트의 싸움인데. 이 발리 참 멋있었어요, 알레그로. 네. 앞에서
계속 치면서 결국에는 알레그로가 이깁니다. 포책 시도 프레드 발리 성공. 야, 로페스. 그렇기 때문에 말이죠. 이 스페인 선수들은 가급적 그 후반지 쪽에서는 역크로스 쪽으로 네. 발리의 코스나 그라운드 스트로크의 코스로 갖고 가는 것이 자기 장기를 살리는 겁니다. 네. 탑스핀 로브 네, 좋았습니다. 디우스. 아, 오늘 추디넬이 잘해주네요. 네. 아, 정말 이런 샷 하나 나오면 스위스 팬들. 네, 하프 발리 공 길게 참 잘 처리했습니다만은 네. 여기서 이제 대각선 짧은 코스가 있기 때문에 베르다스코가 앞으로 붙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이것을 뭐 탑스핀 로브로 결정을 하네요. 네. 이제 스위스 입장에서는 이것이 예, 따라가는 포인트에서 이렇게 좋은 포인트가 나왔다는 거죠. 저게 이제 마무리될 때 나와줘야 되거든요. 그럼요. 일단 듀스까지 만들었고요. 이런 한 포인트 때문에 자국의 국민들을 한 2년, 5년 정도는 젊게 만들고 있네요. 네. 스페인 선수가. 이 데스컵 경기를 하면은, 영웅이 나오게 마련인데, 추디넬리 선수는 오늘 복식과 단식에서 이기기만 한다면 스위스에서 정말 영웅으로 새롭게 탄생되는 거죠. 그렇겠는데요. 서브 포인트입니다. 이런 열렬한 응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데스컵 선수로서의 국가 대표로 뛴다는 자체가 정말 큰 영광이네요. 네. 네. 아, 에이스요. 에이스요. 아, 중요할 때 서퍼인 두 개로 게임을 지켜내고 있는 스페인 게임스 구어 8대 8. 한 가운데로 공략을 하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옆으로 비켜서 사이드로 빠져나가게 말이죠. 네. 슬라이스 형의 서브를 넣었는데 아주 절묘했어요. 두 팀의 선수들 눈빛이 아직까지는 살아있습니다. 참 2시간 반 정도의 경기 시간. 전혀 피곤한 기색이 없는데요. 자, 또 호주 형의 포메이션이지만 이 서브를 어떻게 넣을 것이냐. 포핸드 붙이고 갈 것이냐 굉장히 그 판단하기가 결정하기 쉽지 않습니다. 폴트. 제가 보기에는 뭐 스페인 선수들에게 백에 붙인다는 것은 상당히 그 위험 요소가 많습니다. 네. 잘하죠. 백헤드 발리 알레그로. 그러니까 지금 베르다스코 입장에서는 지금과 같은 그 다운드라인이나 크로스 코트를 선택하기보다는 포핸드에서 역크로스를 선택해야 유리하다는 거죠. 네. 우리가 자주 그 위닝샷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위닝샷이라는 건 자기한테 그 좋은 코스가 왔을 때 자기 좋아하는 그 공을 노리는 거거든요. 이 스페인 선수들은 역크로스에 강점이 있습니다. 네. 폴트. 저게 첫째 날 단식 경기 볼리와 이 페로의 경기를 보여드릴 때 페로 선수가 위닝샷을 만들 때는 거의 다 역크로스였거든요. 역크로스죠. 아주. 아, 이 들어왔습니다! 진짜! 아, 지금 원망하면은. 네트를 건드렸어요. 네, 베르다스코. 네트를 건드렸어요. 네. 네트는 뭐 절대 불가침의 예, 기억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보시죠. 이제 여기서. 이게 넘어왔기 때문에. 네. 급작스럽게 뛰었는데. 여기서 네트를 건드렸어요. 네. 네. 어쩔 수 없죠. 네. 탄력 때문에. 애꿎은 네트에 건드립니다. 베르다스코. 서티 러브. 저런 걸 저렇게 여유를 갖고 처리하면 못 써요. 순순간의 방송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언제든지 그렇습니다. 지금 뭐 남자 선수들이 대부분
오버헤드 스매싱이나 서브에서 강점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같은 그 로빙볼 그라운드 스매싱으로 가면은 실수할 수 있는 그 확률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누누이 김성배 위원이 얘기할 때 앞에 가서 직접 처리해라. 네. 네. 그리고 미리 가서 이 자리를 먼저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30, 15. 네, 강력하게 패는군요. 네, 드디어 베르다 스코어. 조금 전에 실수 하나 그리고 여기서 위기가 오거든요. 네. 네. 여기서 이제 가운데로 보낸 것이 이제 효과를 봤어요. 갖다 뱉고 공 떴고 뜨니까 하이발리 네. 강력하게. 네. 근데 이것도 사실은 그쪽 코스보다는 역크로스로 쳐야 훨씬 더 힘도 있었고 네. 공이 안전하다는 거죠. 역시. 러브샷인데요. 아웃일 것 같네요. 끊긴죠? 네. 40-30. 그러니까 지금과 같은 로빙을 하기 위해서는, 로브를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경기 초반에 하고 마무리는 스피드로 붙여야 좀 승률이 높은데 지금 조금 로페스 선수가 너무 편안하게 생각했죠. 네. 하프발리 조심스럽게 하잖아요, 지금. 그렇습니다. 네. 여기서 몸까지 다치면서. 로브보다는 좀 때리는 쪽으로. 네. 40-30. 포체! 네. 할레그로! 아, 레시인가요? 레시 됐어요. 네. 네, 서브 실패. 서브 잘 넣어줬네요. 네. 9-8입니다. 게임 스코어. 지금 뭐 3세트까지도 이 두 팀 자신들의 게임을 지켜내면서 타이브렉 갔었고 드디어 4세트의 스페인 팀이 상대 팀의 게임을 블랙 시키는 모습이었는데 결국 이제 스위스 쪽에서는 이제 이 알레그로 선수의 서브 때 조금 위기가 올 수가 있고 또 스페인 쪽에서는 베르다스코 선수 때 이제 위기를 올 수 있는데 아주 위기를 처음부터 차단하고 가야죠. 네. 오지 않도록 처음부터 조심하고 이런 그 큰 게임에서는 절대로 한순간의 방심은 큰 일을 냅니다. 그렇습니다. 파이널 세트까지 오면서 지금도 이제 게임 스코어는 9-8인데 브레이크 포인트에서 따낸 게임이 별로 없습니다. 파이널 세트 와서도 한 끼니씩만 지금 브레이크를 네. 시켰고 팽팽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나달 선수 네. 벌써 지켜보는 사람들도 지칠만 합니다. 지금 2시간 반이 지났어요. 지금은 좀 실망스러운 상황이었죠. 놓치고 가니까. 네. 아, 최선을 다하는 네. 모습. 개인전 경기에서 이렇게 그 랭킹 차이가 있을 때는 뭐 거의 그 이 뭐 뒤집히거나 경기가 이렇게 역전되는 가능성은 별로 없는데 이게 국가대항전에서는 지금 그 이 주디넬리 선수가 130권에 있고 또 베르다스코 32권에 있는데도 첫날 이변이 일어났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게 국가대항전이니까 그게 가능한 거예요. 네. 그리고 여기가 홈이거든요. 네. 네. 홈컷 떠는 선수들이 그렇게 유리한 거죠. 그렇습니다. 게임 스코어는 9-8. 이제 스페인 로페즈의 서브 게임. 자, 아직까지는 여유가 있는 산체스 감독. 네. 실패. 이 로페즈 선수는 오늘 뭐 서브에서 아주 상당히 그 좋은 경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신의 장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네, 이거 4세트 자기 서브도 쉽게 갖고 갔지만 주로 상대방의 포핸드 쪽에다 붙이고 갔고 마무리 쪽에 이 거의 이 종반 부분에 와서는 지금 백핸드 붙이고 또 포핸드 붙이고 이렇게 교차해서 붙이거든요. 네. 나이스 마리가 잘하네요. 그래서 이제 로빙 볼보다는 저렇게 힘 있는 플레이를 통해서 상대의 발리가 튕겨나가게 이 마무리 때는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네. 15-all. 네. 서포인트. 백핸드 하나 붙이고 이번엔 포핸드 쪽으로 바꿨고
이제 조금 전에 이 추진일리 쪽에는 포핸드 붙여갖고 오히려 포인트를 잃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번엔 백핸드 쪽으로 또 슬라이스형의 서브를 넣지 않을까. 네, 바로 그렇게 넣죠. 네. 백핸드 발리. 서브 좋았고 마무리 좋았고. 40, 15. 이제 경기를 해보면 서브 받는 사람 입장에서 글로 올 거라는 확률이 한 70% 80% 되는데도 20% 쪽이나 30% 쪽에 남는 그 반대편 쪽을 또 계산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이 미련을 갖는 거죠. 네, 네. 서브 포인트. 네, 로페스는 서브를 아주 잘 넣어주고 있어요. 역시 로페스 게임에서는 로페스가 서브를 강하기 때문에 쉽게 가요. 9대 9입니다. 파이널 세트는 경기 시작한 지 13분이 지났습니다. 네. 자, 아직까지도 지금 조용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주의를 주고 있는데요. 네, 사람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었군요. 네. 네. 네, 서포인트 에이스입니다. 아, 잘 넣어줬네요. 네. 코스가 날카로웠어요, 알레그로. 그러니까 이 스위스가 이제 영세 중립국으로 되면서 독일 쪽에 가까이 있는 곳에서는 독일어, 그리고 이 불어권에 있는 쪽에서는 불어, 또 각도 예리하죠. 또 이태리 쪽에 이제 그 근접한 곳은 또 이태리어, 이렇게 그 3개 국어가 상당히 많이 통용이 되죠. 여기서 플러스로 짧게 해줬고, 뛰기는 너무 멀었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뛰고 있는 추디넬리 선수가 독일어, 영어, 프랑스어 3개 국어를 합니다. 툭 잡아내고 있어요. 네, 알레그로. 네. 빨리 자라. 툭툭툭. 예, 네, 빨리 자라죠. 김을 빼놓고 있네요, 알레그로. 역시, 네, 앞에 있을 때는 알레그로를 공략하는 것보다 추디넬리를 공략하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뒤로 나갔을 때는 알레그로 선수를 밀어내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추디넬리가 이제 스트로크를 잘하거든요. 네. 에이스! 게임. 스위스. 쉽게 지켜냈어요. 10대 9입니다. 게임 스코어. 이 스위스라는 곳이 사실은 뭐 영세 중립국이고 또 모든 금융의 발달 또 뭐 시계, 치즈 이런 것이 굉장히 그 유명합니다만은 스위스 자체가 워낙 그 중립국이다 보니까 우리가 상당히 그 성격들이 온화한 것 같이 보이지만 상간 부족의 소수 민족으로 상당히 그 자기 그 지역을 방어하느라고 굉장히 그 오랫동안 지켜온 사람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보면 상당히 그 공격 성향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네. 참 붉은색의 유니폼을 입고 이 두 팀이 나섰고 그리고 응원단도 붉은색 물결. 참 붉은색을 좋아하는 민족들은 다 호전적이고 풍류를 또 아는 민족들인데 네. 열정적으로 또 응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도 이제 그 조금 이제 위기가 올 수 있는 베르다스코 선수 쪽의 서브 때가 조금 좀 위험하거든요. 네. 아, 네. 움직임이 안 좋았어요. 알레그로. 한가운데로 들어오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첫 포인트를 리턴하는 쪽에서 하나 좀 따주면 두 번째 있는 선수가 아무래도 좀 마음의 여유가 있거든요. 네. 사실 지금 이 파이널 세트 왔고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부터 심리전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우리가 5시간 가까이 하고 있고요. 예, 이제 마무리는 절대 이제 방심은 절대 금물입니다. 그럼요. 아, 네. 잘 따라갔네요. 아, 베르다스코가 잘하네요. 서티러브. 복식 경기를 할 때 저렇게 어설프게 각도를 주게 되면 오히려 이 큰 각도로 공격을 받거든요. 네. 한가운데 공격을 힘있게 하는 것도 상당히 그 좋은 그 결과를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네, 서브 세터 실패. 포인트 쪽에 잘 붙이네요. 40 러브. 진지한 표정. 세컨 서브. 아, 멈춰 공략이 좋았어요. 이번에 트리넬리. 네, 트리넬리 선수가 포인트 쪽으로 붙이는 것을 어느 정도 예상을 했죠. 네. 그냥 강하게 공격하죠. 역시 이런 거 보면은요. 이 두뇌 싸움에서 밀리게 되면 상당히 플레이가 어려워지고 또 이기게 되면 쉬워지고 생각하는 플레이가 되어야 됩니다. 예, 뭐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그 측면에서 에어서브 서브 통했어요. 네. 이 상대방의 이제 그 라이벌 또 혹은 적을 이제 연구를 할 때는 그 적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어떤 전략을 갖고 있는 거냐 이것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럼요. 그럼 이제 시합장에서 상대 보내는 이 코스를 어느 정도 예측을 빨리 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네. 그게 이제 서브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네, 첫 포인트부터 살아야죠. 백에 붙이면은 상당히 위험을, 위험하게 맞이할 수 있어요. 스위스 팀은. 네. 4시간 39분이 흘렀습니다. 추디넬리 선수의 서브. 레프트. 선수들도 뭐 중간중간에 뭐 영양소 섭취를 합니다만 배고프겠어요. 아, 그러면 여기 쉽지 않죠. 네. 아, 리턴 좋았네요. 베드라스코. 제가 말씀드렸지만 백에 붙이면 굉장히 그 위협적인 리턴이 올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글쎄요. 이제 여기 굉장히 조심해야죠. 네. 네, 백핸드 붙였거든요. 백핸드 각도가 너무 좋아요. 그렇습니다. 네. 자, 오랜만에 먼저 포인트를 따냈습니다. 서브는 쪽이 아니고 리턴하는 쪽에서요. 러브 15. 자, 짧은 볼인데 넘기지 못하는군요. 러브 13 뒤지 맞는데요, 스위스. 자, 베르다스코가 참 잘해주네요. 네. 포인트를. 이렇게 되면 이제 이 로페스가 마무리 하나만 해주면 승부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아, 스위스가 6대6에서 7대6 만들 때 자신들의 서브게임, 추디넬리의 서브게임 때 좀 곤욕스러운 상황이 있었거든요. 진영이 좀 흐트러졌죠. 그때는 이제 서브를 통해서 위기를 극복했었는데요. 또 위기입니다. 러브 서팅. 예, 결국은 베르다스코가 여기서 하나 더 해줘야 돼요. 그렇죠. 예, 폴트죠. 베르다스코가 여기서 해줘갖고 로우 포인트를 만들어주고 로페스가 두 포인트 중에 하나를 마무리해주는 쪽으로. 아, 강하게 포핸드 리턴 해봤는데요. 그것이 이제 가운데로 오지 말고, 추디넬리의 바깥쪽으로, 네. 포핸드 쪽으로 빠져, 옆으로 쪽으로 완전히 빠졌더라면 좋은 공이 나올 수 있었죠. 그렇습니다. 자, 이 한 포인트를 통해서 일단 스위스는 링에서 살짝 지금 빠져나오는, 혼에서 나오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포핸드 쪽에 붙여서 서브를 넣어줘야 될 거예요. 그렇죠. 서브포인트. 네. 서브가 있습니다. 추디넬리. 서티올. 일단 한 치는 왔어요. 네. 포인트 쪽에 붙이네요, 결국. 네. 로페스가 리턴할 때는 이 포인트 쪽 공격이 많습니다. 자, 그렇다면 역시 스페인은 베르다스코. 이런 서티월, 듀스 이런 상황에서는 첫 서브를 정확히 넣어줘야 되거든요. 아, 넘어졌네요. 중요할 때 넘 포인트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그 베르다스코의 리턴이 지금 워낙 잘 들어오다 보니까 서브를 길게 힘있게 넣어야 된다고 생각한 거거든요. 네. 이게 순간 자기도 모르게 지드네리 선수의 그 힘이 들어가는 거죠. 그렇군요. 자, 이런 것들이 이제 경험을 이제 많이 갖고 있는 선수, 또 랭킹 높은 선수들은 그런 실수를 안 하는데 추디넬리 선수가 지금 132권에 있는데 저는 실수가 하나 나오네요.
자, 스페인 팀은 일단 코너에 몰아놨고 강력한 펀치가 필요한 거고요. 반면에 이제 스위스는 코너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스페인은 결국 여기서 로페스가 하나 해주냐 못해주냐죠. 아, 리턴 실패네요. 로페스, 리턴 실패. 쉽지 않죠, 정말. 그런데요. 네. 아, 스위스. 일단 한숨 돌립니다. 코스 선택은 우선 뭐 두 번째 치고라도 첫 번째 서브를 꼭 잘 넣어줘야 됩니다. 조금 전에 더블 폴트를 했기 때문에. 네. 좋았어요. 아, 이게 걸리네요, 알레그로. 아, 알레그로가 엉덩이가 빠지네. 아, 자세를 낮추면서 덩크를 했습니다만 네트에 걸립니다. 다시 브레이크 포인트. 자세를 낮춘 것까지는 상당히 좋았는데 엉덩이가 뒤로 빠졌어요. 그렇군요. 네. 자, 결정적인 순간이 오죠. 이제 로페스가 해주나 못해주나. 과연 스페인 팀 진영이 환하게 웃게 될지 아니면 스위스가 다시 한번 듀스를 만들지. 위기에 몰린 스위스. 자, 리턴은 됐는데 포치! 아, 잡아냈습니다! 로페스! 성공합니다, 로페스! 주디넬리 같아요? 거기다 공을 주나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아, 이렇게 해서 드디어 다시 한 게임을 브레이크 시키고 있는 스페인 11대 10으로 앞서갑니다. 이거 더블 폴트가 하나 불안했고 알레그로가 발리 하나 먹으니까 소심해졌고 지금 공을 안전하게 넘긴다고 가운데 준 것이 몸이 빠른 로페스가 들어와서 그냥 백핸드 발리로 딱 마무리를 하네요. 네. 저게 이제 결국은 그 이 강심장이냐 배짱 싸움이거든요. 여기서 이 지금 공을 잘못 보냈어요, 알레그로가. 어제 시도는 좋았는데. 자, 여기서 찬스였는데요. 벌써 따라 들어오는데 이걸 왜 가운데다 줬는가. 그러니까 말이에요. 오히려 저 뒤에 베드라스코 선수 저 뒤로 밀어내면 되는데 말이죠. 아, 기쁨의 함성이 스페인 진영에 터집니다. 상당히 뭐 이제는 이 좋은 기회를 맞았죠. 그렇습니다. 이제 로페즈의 서브 게임. 서브가 주 로페즈에 걸렸어요. 충분하고 있는 스페인 진영. 정말 한순간의 선택. 제가 이 공을 이 가운데다가 이렇게 여유를 가지면서 주었을까. 좀 미스 안 하려고 소극적으로 한 것이 지금 패인이 된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리턴 실패, 서브 포인트. 첫 번째. 시작이 좋네요. 네, 첫 번째 따내면 좋죠. 그렇습니다. 파이널 세트 5세트에 와서 바로 앞선 상황에서 먼저 한 게임을 블랙 시키면서 또 자신의 게임을 리즈면서 다시 원점이 됐었는데 일단 지금은 먼저 포인트를 따내고 있는 스페인. 15 러브. 자, 대각선으로 완전히 공을 좀 회전을 줬는데 사이드로 흘러나가게 말이죠. 네. 아, 계속해서 서브 포인트인데요. 네, 지금은 몸 한가운데다 붙여줬어요. 네. 이제 포인트 두 개 남았습니다, 스페인. 그러니까 저게 이제 그 스트라이크 서브가 오른손 재배 바깥에서부터 몸으로 이렇게 흘러서 사이드로 흘러 들어오기 때문에 실제로 받으려면 굉장히 어렵거든요. 네. 자, 뭐, 로페스는 여기서 한 포인트를 확실하게 해줘야죠. 그럼요. 이 14럽하고 30-15는 차이가 커집니다. 네. 게다가 이제 상대방의 스위스 팀은 추디넬리 선수가 지금 왼쪽에서 포진 하고 있기 때문에 비교적 약한 알레그로에서 승부를 해줘야죠. 나가네요. 또 리턴 실패요. 서브 포인트로 40럽으로 만듭니다. 매치 포인트. 네, 쉽게 도망가네요. 네. 아, 몰릴 때로 몰렸네요. 스위스. 산체스 감독도 지금 뭐 이리 바짝바짝 탑니다. 4시간 47분. 역시 지금까지 뭐 이 거의 그 한 5시간 동안의 이 경기에서 로페스의 그 빠른 발 그리고 로페스의 백핸드 발리로 결국은 마지막 승부를 하나요. 네, 폴트입니다. 지금은 이제 포핸드 쪽으로 하나 더 누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 백에 붙였네요. 서포인트 경기 끝. 스페인 2시간 40분의 쇼트를 끝냅니다. 이 베르다스코 선수하고 이 로페스 선수는 마드리드의 왼손 삼총사이면서 둘이 워낙 친하기도 한데 정말 스페인이 최근에 좀 고전하고 있었는데 정말 비교적 그래도
페더러가 알 때는 그 스위스 팀을 맞아서 두 선수가 복식에서 승부를 해주면서 이제 남은 이제 두 단식 중에 하나만 이기면 됐거든요. 결정적인 승리를 해줬어요. 네. 아, 정말 대단한 경기였습니다. 무려 2시간 40분의 혈투 끝에 결국에는 스페인이 1승을 가져갔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스위스 좀 힘든 상황이 됐고 스페인은 셋째 날 단식 두 경기 중에 한 경기만 잡으면 돼요. 네, 그러나 이제 단식에 있어서는 추드넬리 선수가 맨 마지막으로 포진해 있지만 워낙 그 보얼리 선수가 280위권에 있기 때문에 조금 그 힘든 경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면은 오늘 이 복식 승부는 스위스로서는 꼭 이겨야 되는 상황이었고 비교적 스페인은 이 복식을 이기면 두 단식 중에 한 경기만 이기면 되니까 상당히 좀 그 여유가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죠. 그렇습니다. 아, 정말 멋진 경기였습니다. 스위스. 비록 이번 경기 주긴 했습니다만 이 알레그로와 이 슈디니리 선수의 호흡 정말 멋졌고요. 특히나 지금 이번 대회를 통해서 이 데이비스컵에서 슈디니리 선수가 상당히 잘해주고 있거든요. 네. 아, 과연 이 셋째 날 단식에서는 어떤 모습을 보일지가 이제 궁금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 단식이 중요합니다. 이제 볼리 선수의 어깨가 상당히 무거워졌네요. 네, 그러나 뭐 단식 랭킹에서 280위권에 있는 이 볼리 선수가 그야말로 뭐 경기를 잘한다는 건 그렇게 기대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그 보시게 되는 주디넬리 선수는 베르다스쿠 선수를 첫날 랭킹에서 130위권에 있고 30위권에 있는 선수를 물리쳤거든요. 이런 데이비스컵 경기에서는 이변도 이제 많이 일어나는 것이 일반적인 경기 결과인데 어찌됐든 뭐 스위스로서는 상당히 좀 아픈 복식에서 아픈 그 경기를 지금 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직 모릅니다. 경기 스포츠는 이변이 있기 때문에 더욱더 즐겁거든요. 과연 이 셋째 날 단식 경기 볼리 선수는 어떤 경기를 풀어갈지 그 경기도 지켜봐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중계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남서울대학교 겸임교수 김성배 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